제발 그만해. 내가 잘못했어. 구속으로 가. 네가 뭘 잘못했는데? 뭐? 말해봐. 제발 그만해. 남준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그만 때려. 네가 왜 맞는 줄 몰라서 그래. 도대체 내가 뭘 잘못한 건데? 넌 키도 작고 얼굴도 못생기고 몸도 조그만해서 맞는 거라고. 내가 이렇게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냐고. 에, 이 정도면 스트레스 다 풀었다. 가자. 남준아, 같이 가.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길래 이렇게 못 살게 구는 거야? 괜찮아, 승훈아? 아이, 윤상아. 이 녀석은 박윤상. 나랑 비슷한 왕따이긴 하지만 그나마 공부를 잘해서 일진들이 많이 괴롭히진 않는다. 승훈아, 선생님한테 내가 말해볼까? 이건 너무 심한 것 같아. 아니야, 윤상아. 괜찮아. 어차피 선생님은 어린애들은 치고받고 싸우면서 크는 거라고 말하면서 어영부영 넘기실 거야. 젠장. 무슨 학교에 제대로 된 어른이 없냐? 승훈아, 걱정 마. 내가 나중에 성인이 되면 경찰이 되어서 저런 나쁜 놈들 감옥에 다 쳐넣어버릴 거야. 말이라도 고마워. 그래도 다행이야. 뭐가? 그래도 내일부터 방학이잖아. 한 달 동안은 이렇게 괴롭힘 당할 일도 없겠지. 어, 맞아. 내일부터 방학이었지? 아, 나 학원 가야 돼서 방학 끝나고 봐, 승훈아. 그래, 방학 끝나고 보자. 하나, 둘, 셋. 나쁜 놈들, 내가 복싱 배워서 다 때려줄 거야. 기대해. 승훈아, 밥 먹으라. 벌써 밥 먹을 시간인가? 아, 이상하게 배가 엄청 고프네. 일단 밥부터 먹자. 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어, 애가 벌써 일곱 그릇째인데 왜 이렇게 많이 먹어? 그러게요. 이상하게 배가 너무 고파요. 한 그릇 더. 그래, 어, 많이 먹는 거야 보기 좋다만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닌가? 한 그릇 더. 그래, 그래, 많이 먹어라. 나중에 밥 사는 거 먹지 말고. 아이고. 왜 배불러? 이제 복싱을 해볼. 아우, 몸이 아우. 이상하다. 왜 이렇게 몸이 아프지? 아, 근육통인가? 역시 운동을 하니까 근육통이 오는구만. 김남준. 딱 기다려라. 저는 한 달 동안 하루에 밥을 10개씩 먹으면서 몸이 아파서 운동도 제대로 못하고 침대에만 누워있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란 시간이 흘렀죠. 야, 쟤 누구야? 저렇게 키 큰 애가 우리 반에 있었나? 그러게, 전학생인가? 여자친구 없으면 내가 들이대볼까? 어머어머, 기집애. 아무튼 폭스라니까. 야, 너 뭐니?
전학생이냐? 어? 동희야, 나야, 이승훈. 뭐? 네가 이승훈이라고? 야, 너 키가 왜 이렇게 컸냐? 방학 동안 많이 먹어서 그런가 좀 큰 거 같네. 에라이, 키만 컸지 그냥 찐따 이승훈이잖아. 야, 내가 방학 동안 너 못 때려서 얼마나 심심했는데. 받아라 내 펀치를 취해. 아이, 그만해 동희야. 뭐야 이 가벼운 펀치는. 아파서 말도 안 나오지. 오늘은 어떻게 괴롭혀줄까? 그만하라고 했잖아. 남준이가 보고 있었어? 어쩌지? 동희를 내가 때려버렸으니까 이제 남준이가 날 때리는 거 아니야? 어쩌지? 어쩌지? 아니야, 나 키도 이렇게 크고 힘도 엄청 세진 것 같은데 동희도 한 번에 달려버렸잖아. 이거 내가 이기는 거 아니야?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둥둥 두루둥. 아니야, 난 싸움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는데 남준이는 싸움을 밥 먹듯이 하는 애라 엄청 잘 싸울 거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을까?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찐따에 불과했던 내가. 야, 이승훈. 방학 때 좀 컸다. 고마워. 무서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역시 난 키가 커도 찐따인가? 녀석. 좀 멋있어졌네. 야, 할 거 없으면 따라 나와. 땡땡이 치고 재밌는 거 하러 가자. 뭐지? 이거 안 싸워도 되는 거지? 가자. 후. 야, 이승우. 방학 때 뭘 먹고 그렇게 큰 거야? 그러게. 이제 안 괴롭힐 테니까 우리랑 재미있는 놀이 할래? 그게 뭔데? 저기 보이는 우가라는 노숙자 보이지? 저 사람 돈 뺏어봐. 어? 하지만 그건 나쁜 짓 아니야? 아니야. 승훈아, 저 사람은 사실 술 먹고 음주운전해서 사람 죽인 엄청 나쁜 놈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그래, 요즘 유행하는 참교육 이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저 돈을 뺏어서 좋은 곳에 써주는 거지. 빨리 가서 뺏어봐. 그래 나쁜 사람 참교육해주는 거니까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 한 분만 줍쇼. 한 분만 주세요. 한 분만 주세요. 야, 이 나쁜 놈아! 할 짓이 없어서 노숙자 돈을 뺐냐? 죄송합니다! 야! 진짜 노숙자 돈을 뺐네? 여기 돈. 그래. 이건 내가 좋은 곳에 쓸게. 야, 슬슬 학교로 가자. 담탱이 화나게 뜨다. 그래, 이제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저 노숙자도 나쁜 짓 한 사람이니까 돈을 뺏어도 괜찮아. 남준이랑 안 싸워도 되고 괴롭힘 당할 일도 없고 이제 행복한 학교 생활만 하면 되는데 뭔가 기분이 이상하네. 아, 모르겠다. 남준아, 같이 가. 아, 저거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좀 말려봐. 어떡해. 무슨 일이 있나? 자식아. 역시, 스트레스 풀기는 폭력이 최고라니까. 그러니까
남준아, 새로운 샌드백을 찾은 걸 축하. 어이, 내가 꼭 경찰 돼서 감방에 터져 나올 거야. 대박. 더우러 막았다. 아, 네가 경찰 되기 전에 인생 포기하게 만들어 줄 테니까. 내가 전문이거든, 이 녀석아. 아! 별것도 없는 게 까불고 있어. 어? 야, 미성원, 너 일로 와. 이게 무슨 짓이야? 아, 이승호, 야, 맞춤 잘한다. 너도 이 감질맛 나는 녀석 좀 때려봐. 어? 아, 이 녀석이 아까부터 뭐 경찰이 돼서 우리 감방에 넣겠다잖아. 더울어봐. 아! 아, 그래서 내가 친히 정신 개조를 시켜주고 있었지. 어? 대답 안 해? 정신 개조 체제. 역시 남친이야. 야, 수근아, 너도 때려. 야, 이거 벨이야, 벨. 무슨 난 못하겠어. 야, 지금 우리가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잖아. 이 벨 누르면서 띵동. 띵동. 제발, 제발해. 아, 이 녀석 봐라. 야, 키 좀 커서 데리고 다니는 맛이 좀 있을 것 같아서 끼워주려고 했는데, 어? 홀드는 멀쩡해져도 역시 근본은 찐따구만, 찐따. 샌드백이 한 개라서, 어? 부족했는데 너도 한번 오늘 벨 대보자, 응? 자식아! 어? 때린 거야? 왜? 어? 이 녀석? 아, 댕댕아! 이 녀석 아픈 척 안 하네? 어? 야, 이거 오늘 센 척 좀 하는데, 어? 이 녀석아! 어? 진짜 이게 진심으로 때린 거라고? 어디까지 먼저 보자, 이 녀석아! 이게 나 펀치인가? 내가 겨우 이런 녀석한테 쫄고 있었던 건가? 받아라, 이승훈 개! 남준아! 남준아! 이 찐따가! 애들아 모이야! 넌 이제 죽었다. 애들아! 덮쳐! 어림도 없지, 이승훈 모다 펀치! 다시는 너보다 약한 애들을 괴롭히지 마. 한 번만 더 그랬다간. 하! 이렇게 될 줄 알아. 미안해! 같이 가! 괜찮아? 은상아? 고마워, 승훈아. 앞으로 일진 녀석들이 약한 아이들을 괴롭히는 게 보이면 절대 참지 않을 거야. 역시 킹 왕짱 이승훈이다. 아무도 그를 막을 순 없으셈.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